네, 어제 열린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 회의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는 이정옥 장관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성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논할 자격이 없는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는 예산 심의가 불가하고 이정옥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으로 가볼까요? 당시 이정옥 장관의 문제된 발언입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정옥 장관 어제 회의에서 발언권을 제안 받았는데요.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이정옥 장관은 오늘 앉아 계신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또 해야 되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런 장면은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